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탐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빠르게 릴레이로 두 분의 전문가 핑퐁 핑퐁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다가 아, 이 종목 내가 궁금하다. 이 종목 더 알고 싶다. 목표가, 매수가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샵 3772번 문자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반영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스피드종목텐,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 하청완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두 분과 어떻게 종목 소개 빠르게 해볼지 제가 월요일에 말씀드렸죠 스마트한 저희 방송에 출연하는 전문가들 중에 가장 스마트한 두 분의 대결이다라는 걸 어, 말씀드리니까 송 과장님 좀 웃어주세요 네. <laughs> 네 스마트하게 오늘 두 분이 종목 소개해 주실 거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이 어떤 종목 열 가지를 가지고 오셨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열 가지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이성훈 과장의 픽 다섯 가지 볼까요? 영원무역과 테크윙, 영풍정밀, 하이트진로 한국전력 이렇게 다섯 가지 종목을 골라 오셨고요. 자 하창원 본부장의 픽도 보겠습니다. 코세스, 클리오, 마스터치 대우건설, HSD 엔진 이렇게 다섯 가지 합해서 열 가지 종목입니다. 열 가지 종목 가운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에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열가지 종목 공개해드렸습니다. 보시고 나서 시청자 여러분들, 어, 저 종목 내가 관심있었던 종목이다. 나저 종목 사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궁금한 점을 유튜브 댓글이나 샵3772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해주시면서 종목도 정보도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스피드 종목 10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종목, 이성훈 과장과 알아볼 텐데요. 공개해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 이제 영업무역 말씀을 드려갈할 텐데요. 네. 어,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스포츠의 OEM사입니다. 한마디로 해외 쪽에서의 브랜드 있는 스포츠웨어 업체들이 영업무역한테 그 수주를 주면서 음. 영업무역을 제조하면서 납품하는 그런 구조라고 좀볼수 있겠는데요. 어, 지금 현재 이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연평균으로 봤을 때도 매년 매출을 10% 이상의 그런 증가 속 증가율을 지금 평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 네. 우선 그 영업, 의류업체이 OEM사들 중에서도 어, 약간의 그 원가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군더더기 없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이런 군더더기가 없다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의류업체들 OEM사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원가에 대한 상승, 여러 가지 보면 상, 이런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구조지만 음. 이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바이어 업체들이 직접 영업무역에 어떤 원단이나 업체를 음. 지정해주면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그 가격이 상승했을 때 바이어 업체들 부담하는 구조로 가는 게 영업무역의 사업을 하는 독특한 좀 방식이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네. 뭐 다른 의리 업체들도 한 비교를 해봐야겠지만 영업무역의 이러한 사업 방식 같은 경우에는 결론으로 봤을 때는 이제 원가에 대한 부담을 안지 않고 오히려 지금 최근에 환율에 대한 부분이 상반기 때 상승세를 보여주었을 때이 음. 수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네. 이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 이 증권사들의 목표주가를 PR을 14배를 주고 있는데 이 경쟁사죠. 글로벌 경쟁사라고 할수 있는 엘카셋보다도 이런 PR을 적용하면서 6만원 높은 가격을 네. 유지했다 볼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영업무역을 첫 번째 종목으로 이성훈 과장이 알려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첫 번째 종목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 다음은 어, 유튜브에 KAN님이 하창원 본부장님이다라고 느낌표 두개 찍어주셨고 어 지금 피 d 님이 인이어로 하천 본부장 이발을 깔끔하게 하셨네요라고 <laughs>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합장원 본부장의 종목 확인을 해볼까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코세스입니다. 코세스요? 네, 이제 메타버스의 수혜주로 될 것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도 어좀 이제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섹터 중에 하나이죠.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굉장히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음. 어그 산업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AR과 VR이 잘 진행이 될수 있는 그런 부품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마이크로 LED 관련된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제 세계 최초로 거의 뭐, 이제 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메타버스에 대한 이런 수혜나 시장이 커지게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뭐 자연스럽게, 어,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어, 지금 이때 특히나 이제, 그 led 쪽에서 리페어 쪽입니다 리페어 쪽인데 이게 하나당 단가도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게 됐을 때 매출은 굉장히 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 구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요에 관련된 그런 움직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수율이 1%만 차이 나더라도 정말 엄청나게 이제 이 불량률이 나 이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흐름 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율에 대한 어또 투자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이에 따른 네.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이나 중국, 뭐유 u 같은데도 뭐 지속적으로 수출을 나왔습니다. 하고 있고 이에 대한 뭐 긍정적인 흐름들이 앞으로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5, 관심 있게 보시면 4, 좋겠다라고 4,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 여기까지입니다. 코세스 역시 메타버스와 엮여 있는 아까 실시간 증시 수다에서도 메타버스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창원 본부장도 역시 첫 번째 종목으로 메타버스와 관련된 코세스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린 동안 중국과 홍콩 지수 시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 출발 상황을 볼까요? 일단은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0.28% 상승한 3610선에서 출발한 중국 상해 종합지수. 홍콩 시장도 볼까요? 홍콩 항생지수는 0.35% 조금 더 상승폭이 큽니다. 29,225포인트 선에서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아직 좀 지지부진한데 최근에 중국 시장 쪽은 좋은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아침 출발 상황에서도 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훈 과장의 종목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리님이 유튜브에 댓글로 이성훈 과장님도 이발할 날을 기다립니다라고 <laughs>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laughs> 달아주셨습니다. 네, 제가 지은 게 아니에요. 셀리님이 네. 적어주셨어요. 자, 다음 종목 바로. <laughs>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 테크윙이라는 종목 말씀드려 하겠고요. 테크윙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 핸들러 장비를 만든 업체라고 볼수 있겠는데, 네. 이 핸들러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량품과 양그 완성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구분을 하는 장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메모리 핸들러에 대한 뭐 시장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이 테크윙이 이 메모리 핸들러 쪽에선 글로벌 1위 기업이라고 좀볼수 있겠고요. 네. 뭐이 부분 은몇년 전부터 이 테크윙에 대한 어떤 종목 평가를 할때 시장의 어떤 독점적인 지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어 우선 핸들러 장비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뭐 삼성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SK하이닉스 어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거에 대한 수주 부분은 안정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좀 가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음. 자회사죠. 이 ENC 테크놀로지 매출도 이 베트남 쪽에서의 모듈 투자로 이 자회사의 이 ENC 테크놀로지의 매출도 올라가고 있는 수출, 올라가고 있는 부분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테크닉 같은 경우는 어떤 메모리 비메모리 쪽이 산업에 대한 부분과 함께 어, 그대로 주가가 좀 연결되고 실적도 그대로 화답을 하고 있다고좀볼수 있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작년에 신규로 받은 어떤 수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 올해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이 된다고 한다면 이 매출과 그런 영업이익에 대한 어, 증가 속도는 커질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네. 일, 어, 올해 2분기 같은 경우 영업이익 한 153억, 작년 대비해서 600% 이상은 나올 가능성이 지금 증권사에서 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어, 우선 매수 관점으로 네. 지금 현재 접근한.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테크윈까지 이성 과장의 종목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가봐야 되겠죠.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어떤 건가요 네 클리오+ 좀... 클리오요 네 이제 화장품 색조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제 마스크를 벗는 일이 좀 다가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화장품 관련된 어, 종목군들이 좀 기대가 되고 음... 있고요 어, 게다가 이제 소비 심리가 확대가 되면서도 이제 화장품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어,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사실 이제 이 마스크를 벗는다라는 거는 결국엔 이제 해외여행도 좀. 진행이 될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제 뭐 여행이라든지 항공 뭐 카지노 지금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여행 관련된 부분에서 수요가 회복이 되기 시작을 했을 때 특히나 면세 쪽에서 어,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매출 비중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일반적으로 화장품입니다. 음. 어,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기대감도 같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마스크를 벗는다라는 것 자체가 기존에 이제 마스크에 가려지는 부분들을 하지 않던 그런 부분에서 다시 이 화장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자연스럽게 수요가 늘어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 다음 한동안 구조 조정을 정말 알차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어, 이제 움직임들로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코로나19 기조 효과가 좀 해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네. 어, 보다 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로드샵 부분에서도 조금 힘들었던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에서 좀잘 살아남은 상황이고 특히나 해외 매출에 대한 네. 이런 긍정적인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특히 중국 지역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기 때문에 4, 어 관련된 해외 매출 3, 비중 좀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클리어 하차원 부장의두 번째 종목까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KAN님이 완희님좀 웃어주세요 라고 댓글을 네. 하셨어요. <laughs> 설명할 때 너무 투머치하게 진지하게 하는 거보다 좀 웃으시면서 어, 이런 표정, 지금 같은 네. 표정 좋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이성과장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그 영풍정밀 한번 말씀드리도록 게요이 영풍정밀. 영풍정밀은 펌프와 밸브를 만드는 업체라고 좀볼수있겠고요 어~ 주가가 어떻게 보면 작년부터 그~ 올해 (1분기까지) 주가가 거의 정체되었다라고좀볼수 있겠고 네. 뭐~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도 뭐타 어떤 이제조업체보는 뒤지지 않은 상태지만은 이 주가 가 거의 정체되어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같은 경우가 작년 어, 1분기부터 수주액이 약간 좀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 그대로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고 좀볼수 있겠고요. 이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이 수주액이 169억으로 200억을 넘지 못했는데 네. 이제 올해 1분기, 1분기에는 192억의 수주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그전처럼 200억의 수주액을 분기마다 달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5월 초까지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었고 주가 약간의 좀 부침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 제가 봤을 때도 이 산업재해에 대한 경기 터널 라운드에 그대로 수요를 받는 어, 업종이기 때문에 이 영업 영풍 정밀에 대한. 어 어떤 시장에서야 바라보는 시선은 또 바뀔 가능성 이 있다라고 어, 좀 어.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우리나라 뭐 삼성 엔진, 현대건설 여러 가지 고객사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고객들이 해외 쪽에서 의 건설업체 많이 주가가 좋은데 이런 수주액이 증가할수록 영풍정밀에 대한 수주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풍정밀의 뭐 P/E를 본다고도 해 11.7배인데 경쟁사라고 할수 있겠죠. 플라스터과에브라 같은 경우에도 20배 3, 이상의 P/E를 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 구하지 않 이렇게 보니다 네, 좋습니다. 영풍정밀 역시 펌프와 관련된 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건설업이 호황이 될수록 함께 동반해서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그리고 주가도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의세 번째 종목 볼까요? 어떤 건가요? 네, 맘스터치입니다. 맘스터치 좋죠. 네, 최근에 이제 맘스터치 같은 이제 외식업종에 대한 기대감도 확대가 되고 음... 있습니다. 일단 뭐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제 정상화 흐름대로 나가게 됐을 때는 또 자연스럽게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 일단은 이제 하반기 매출이 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매출에 대한 증가 기대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 체력적인 부분에. 서 강해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은 어 매출이 확대가 되는 부분에서 좀 가장 크게 작용이 되는 게 이제 점포의 확대입니다. 점포가 어 확대가 되는데 사실 어려운 기간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점포는 확대가 됐었고요. 특히나 코로나19에서 매장에서 취식이 어려울 때에도 이런 배달 서비스 부분을 굉장히 좀 특화를 시키면서 어좀 음. 크게 성장을 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점포수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가맹점이늘어난다 라는 거고 이 브랜드 자체가 파워가 강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일본기 말로 봤을 땐 1,333개나 되고요. 일반 다른 햄버거 이런 가게들과 비교해봤을 때도 이제 어 굉장히 선두권을 달리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게다가 추가적인 음. 이런 점포 수 확대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원가 절감을 계속적으로 좀 노력을 했었고 이런 문화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 문화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수상하셨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어쨌든 가맹자 수 확대에 대한 5, 부분들을 4,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3, 좋겠다라고 말씀을 2,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좋습니다. 자 맘스터치까지 하창원 본부장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셀리 님이 맘스터치 맛있어요라고 <laughs>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볼까요? 이성호 과장님 어떤 건가요? 네. 하이테젤로. 아이번에 술입니까? 네, 이번에 주류 업체인데요. <laughs> 어, 우선 5월 초부터 주가가 좀 많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뭐 1분기 영업이익이 529억을 기록했는데 어, 예상보다 좀그 작년 대비해서 이 529억이 오... 0.7% 낮은 수치지만이 500억 이상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봤을 땐 음... 시장이 예상했던 게 1분기 때가 원래 주류 업체들 같은 경우가 비수기고 그렇죠. 어, 어떻게 보면 코로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업소를 중심으로 한 판매분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호실적을 음... 어, 나타났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물론 이제 맥주 부분과 소주 부분 뭐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줄었지만은 이 해외 쪽에서의 수출에 대한 부분이 좋아지면서 이런 안, 이런 그 그 실적에 좀 하방을 좀 방어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어, 추후에 봤을 때도 이제 날씨가 더워지는 상태에서 이주류 업체들의 그런 성소기가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가는 어, 지금 시점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음, 음.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 이상은 좀 기록할 수로, 할 수,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지금 제가 계속 글로벌 업체들과 앞에 기업들을 계속 비교를 하고 있는데, 네. 어, 우선 지금 현재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이 글로벌 어떤 주류 업체들이 PR이 23배 받는 상황에서 하이트진로에 대한 피해를 20배 적용했을 때 48,000원에 지금 목표 주가 나오고 있기 음. 때문에 어, 글로벌 대비에도 할인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하이트진로 가격과 목표 주가 차이가 나는 상태에서 매수관 좀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하이트젤로 이성훈 과장의 네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계속 이성훈 과장님은 해외 기업들과 좀 비교를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의견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하창원 본부장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대우 건설입니다. 대우 건설요? 이 네, 일단 뭐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뭐 긍정적인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사실 이제 뭐 대선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어, 좀 섹터입니다. 뭐 인프라 음. 투자라든지 뭐 정부의 투자들도 많이 진행이 될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어 일단은 대우 건설 역시나 신규 수주를 좀잘 진행이 되고 있고 수주 잔고량도 어, 상당히 조금 채워놓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어 자연스럽게 하반기 음. 기에 들어가면서 이제 매출이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어,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건설업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제 주택 분양에 관련된 매출 비중이 거의 절반 정도씩은 거의 대부분이 좀 차질을 하는데, 뭐 오세훈 발 관련된 좀 이슈도 있어서 이제 건설주들의 좀 매기도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 또 추가적으로 이제 공급량을 늘리는 주택 공급을 늘리는 그런 움직임으로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이에 따른 기대감들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는 약 4천 세대 대한 분양 계획을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음.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또 이제 LNG 관련된 해외 사업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어, 무엇보다 대우건설을 지금 보는 이유는 이제 매각 관련된 이슈가 좀 음.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매각에 대한 그런 접, 접촉을 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 기대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 이제 크게 상승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한번 크게 시세 분출하고 정리를 해보시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샤오부부 장이 시간 딱 맞추어서 대우건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뭐 건설업황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대우건설은 매각 이슈까지 만약에 겹쳐지게 된다면 조금 더큰 더 상승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이셨고요. 자 이렇게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다가 어 내가 이 종목 좀더 궁금하다 매수가나 목표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제 종목 하나씩 남았는데 이성훈 과장님의 마지막 종목 들어볼까요? 네, 한국전력. 한국전력. 네, 좀 말씀 들어하겠고요. 네. 어, 우선 한국전력을 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보더라도 2분기 3분기 실적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으로 음.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뭐 아시다시피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뭐 전기 세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전기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제한이 되고 있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2분기 3분기 때도 실적을 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제가 왜이종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안 좋다, 안 좋다는 부분은 주가에 다 반영 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난주도 주가 좀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한국전력뭐큰 작은 종목이 아니죠. 그쵸. 이 시가총액 큰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장기적인 매수세로 접근하면은 어 이익을 좀볼수 있는 구간으로 갔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신규에 대한 원전 관련 논의는 해외 수출에 좀 집중이 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한국 전력과 논의하는 부분은 좀 떠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음. 지금 연료비 연정대 같은 경우. 경우에도 이 유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되고 이 부분이 한국 전력에 도움이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좀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집중을 하면서. 어... 매수를 하더라도 분할 매수 그리고 약간 좀 슬로우하게 좀 천천히 매수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소형주에 집중해서 단기적인 이익도 좋지만 중장기적인 마인드로 대형주를 매수하는 관점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전력 이성훈 과장의 마지막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미 뭐 나쁜 악재는 반영될 건다 반영됐다. 이보다 더 나쁜 이야기 나올 거 없다라는 의견이셨고. 중장기적으로 한번 쭉 끌고 가는 투자, 한국전력 대형주 투자에 대한 전략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종목입니다. 열 번째 종목 하청원 본부장의 종목은 뭘까요? 네, HSD 엔진입니다. 네, 네, 일단은 HSD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뭐전 세계 엔진 캐파의 약2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조선업 황이 좋게 움직일 때 수혜를 받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화장품에선 연우, 뭐 반도체 쪽에선 칩셋 미디어,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조선에 대한 발주 흐름들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엔진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엔진 가격이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이제 기준 연도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어 사실 이제 저가 일때랑 비교해보면 두배 이상 좀 확대가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엔진은 안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이에 따른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이제 lng로 좀 바꿔야 되는 이런 조선 수요의 개수가 약 3만 개 이상 3만 척 이상이 된다고 라좀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수혜가 많이 기대가 될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친환경적인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뭐 노선박을 교체를 한다거나 아니면 LNG나 LPG 선으로 자꾸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조선 쪽에서도 수주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잭팟 수주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공통적으로 넣는 이런 엔진에 관련된 종목군들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수주 잔고가 또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5, 되고 있다라는 4,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HSD 엔진까지 하창원 본부장의 열 번째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시간 저희가 딱 맞게 1 0 가지 종목을 알려드렸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어, 잘 보시고 궁금한 점 혹시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이나 문자로 더 알려주시면 두 분이 조금이라도 좀더 알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시장이 뭐 쉽지 않은데 뭐한 주에 시작 열 가지 종목 두 분이 좋은 종목도 알려줘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 하청한 본부장 두 분과 종목 알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